그룹 ETF를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스코 그룹 하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핵심 기업입니다. 한국 산업화의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포스코 그룹이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2022년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지주체제로 전환하면서 철강에서 2차전지 친환경 그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투자신탁운용도 대한민국 최초의 자산운용사입니다. 액티브 펀드 시대에는 한투운용이 최강자였습니다. 저희도 지난 2022년부터 자산운용 시장의 변화에 맞춰 ETF와 TDF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혁신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포스코 그룹 주 ETF를 상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산업 구조를 보면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전기차 사용은 시간 문제일 뿐 필수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현재 전기차 사용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10%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